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딱 경품만 받고 평상시에 이제 매소를 얼마나 먹고 경험치를 얼마 정도 먹는가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한 6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곱하기 10할수 있도록. 버닝은 4단계고요. 뭐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더 높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6분 정도만 측정해 볼 예정이고요. 6분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만 해서 곱하기 10할 수 있게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스킬을 쓰면은 2킬, 1킬이고요. 스킬 안 쓰면은 2킬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냥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깔끔하지 못합니다. 아,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쉐도우 버프가 많이 크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상향된 거. 많이 크죠? 4위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잼도 하나 나왔네. 이제 경험치도 50만씩 제대로 받고 있고요. 매소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매소 주머니는 한 4천에서 6천원 정도 사이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딱 경포 있었을 때 평소에 사냥하는 딱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
경보요. 있으면은 더 먹죠. 차이 좀 심하기도 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누적되면 당장은 얼마 안 크긴 한데. 현금 투자 없이 수공 600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대답을 원해서 얘기하는지. 저도 얘기해주자면, 저도 나로 했을 때 100에서 150 투자해가지고 스데미안 캐릭터 3개 만들었습니다. 루시드도 가능하고요.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분이 되었네요. 매소만 딱 마무리해서 죽고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6분에 한 21억 정도 되고요. 매소는 592만원 정도 되겠네요. 곱하기 1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분, 6분간의 사장이었습니다.